팡하 안녕하세요, 팡졸입니다. 드디어 패치노트가 떴습니다. 패치 내용을 브리핑 한번 해드리기 전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먼저 자, 버프가 맞긴 해요.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자, 1대1 사냥에선 백호찬 동기만 사용하게 될 거고 소이풀에선 건곤을 사용한다. 자율갱생도 핵버프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유지력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이풀에서 건곤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내일 패치되고 나서 딜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성장기에 있는 분들은 확실히 버프가 체감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저번 주에 개발자 서신에서 이과가 글 써서 욕을 처먹었지? 글을 그렇게 쏘면 해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번 패치노트 오피셜이 떴잖아요. 이 패치노트도 뭔가 애매하게 써놔서 아무튼 뭐 지금 올라온 패치노트를 보면은 버프가 맞습니다. 자, 뭐 1대1은 원래 좋았고 패치노트에 나와있는 딜표대로라면 한방컷이 기준이 엄청 낮아진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던 형들은 무조건 누워서 발박수 치시면 돼요. 근데 본질은 1대1 사냥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플보다 2배 이상 빨라야 쇼당이 붙고 그리고 솔플로 하는데 절반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라고 한다면 할 이유가 없어요. 도사 입장에서는 1대1에서는 경험치를 반반 나눠먹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개선이 될 거로 보이고 자, 상위권 전사들은 패치가 되고 나서 민중왕릉 파밍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진단 딱 나올 거예요. 민중왕릉 가서 파밍이 그래도 얼추 된다? 너무 막 200 초중반이 아니라 뭐 200 한 3,40? 요 정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민중왕릉 가서 파밍이 된다 하면은 확실히 버프가 된 게 맞겠지. 하지만 뭐 다른 직업에 비해서 퍼뎀이나 뭐 지속딜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파밍이 안 될 수도 있긴 해요. 그거 아니면 어차피 이미 한방컷 사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직은 체감이 될 수 없는 패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당장 패치 노트만 봐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표에서 보면 표에서 백호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65에 구금강 끼면 천만 나온다 이러잖아요. 지금 제가 구금강 기준 체력이 51만인가 52만인가? 아무튼 50명 50만 좀 넘고 레벨이 246인데 백호참 900만이 아슬아슬하게 나옵니다. 뭐 890 몇만 나올 때도 있고 뭐 900만이 나올 때도 있고 확실한 거는 패치되고 나서 데미지 비교를 하고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패치 노트를 브리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직업 밸런스는 수행자님 플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 건곤 데나이를 먼저 해놨네요. 건곤 데나이 먼저 살펴볼게요. 개발자 코멘트. 건곤 데나이는 전사의 기본 기술로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체력 소모로 인해 타 직업 대비 체력 시약을 사용하는 빈도와 횟수가 많았습니다. 기술 사용에 따른 체력 소모량을 줄이되 피해량을 유지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그냥 뭐 이렇게 둘게요. 그냥 뭐 이런 방향성이다 라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엔 좀 짧게 갈게요. 체력 소모량이 감소가 됩니다. 15%에서 7.5% 그리고 체력 소모량은 줄어들지만 최종 피해량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대상 대기 시간이 증가됩니다. 1초에서 2.5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체력 소모량이랑 쿨감 늘어난 게 거의 저희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테스트를 165, 140으로 했을까? 이 레벨 때가 많을까? 이 레벨 때 금강비검을 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테스트를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 건곤데나이가 딜은 그대로고 뭐 체력 소모량만 감소하고 쿨타임이 늘었다. 자, 지금 제 레벨 때 사냥할 때 건곤데나이를 안 써요. 왜냐? 한 방이 안 나서. 근데 뭐 쿨타임이 2.5초로 늘고 체력 소모는 줄었지만 이게 뭐 1대1에선 사용이 거의 안 되고 그냥 보조 스킬 정도로 될 것 같고 솔풀에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유지력이 나올까? 괜히 건곤 데나이를 넣어놓고 사냥을 하다가 물약감만 더 빠지지 않을까? 지금 이게 말이 7.5%지 제 체력이 50만이라는 가정하에 3.75%면 37,500이에요. 이러면 사용하기엔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자율갱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율갱생이 얼마나 몬스터한테 맞으면서 회복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슬프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패치를 한 것 같은데 유지력이 얼마나 나올지는 패치가 돼보고 사용을 해보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기여진이에요. 동기여진인데 개발자 코멘트는 뭐 체력 소모량을 줄이고 생존력을 올리고 뭐 거기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어보면 건곤데나의 설명과 같이 전투에서 동기여진이 건곤데나이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곤데나이가 1대1에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솔프를 사용할 수 있게 저렇게 패치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동기여진을 건곤처럼 써라 1대1 사냥에서 그렇게 패치를 한 것 같습니다. 체력 소모량이 감소가 됩니다. 25%에 15% 기존 건곤데나이급이죠.
그래서 재생 시간도 10초에서 무려 1.5초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건곤대나이 대용 스킬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면 체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건곤대를 점점 버려왔잖아요. 초반에는 이제 건곤대나이로 사냥을 가능했었던 게 우리가 보유한 체력량이 낮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체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건곤대나이를 솔플에서는 제외하고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어진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장기 완전 초반 구간에서는 동기를 쓰고 점점 올라오면서 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건곤 대체용 스킬이에요. 네, 건곤 대체용 스킬이고, 그래서 말장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딜량은 이렇게 표로 봤을 때는 기존에는 뭐 기존 데미지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레벨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것도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브리핑 다 끝나고 제가 지금 제 스펙에서 스킬을 사용했을 때 데미지를 체크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어진인 앞서도 말했지만 건곤 대나이가 버려지고 동기어진이 버프를 먹었다? 이러면 전사는 1대1 사냥에서는 말 그대로 건곤은 보조 스킬이 될 거고 백호참과 동기어진이 주력으로 사용되게 되겠죠. 근데 뭐 체력 소모량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텐데,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방어력 그 1대1 사냥 진입하기까지가 조금 기준 컷이 높아서 그렇지 지금도 원활한 상황일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은 동기어진 참입니다. 자, 뭐 동기어진을 뭐 전사의 꽃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안 볼게요. 이거는 안 볼게요. 그냥 이거는 동기점은 언제 써야 되는 거냐면, 형들 동기점은 그 레이드나 뭐 어디 보스들 체력 회복하는 보스들이죠. 그때 이제 뭐 도적들은 필검 스택 모아서 다다다닥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냥 꼬라박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그냥 막타용 혹은 체력하는 체력 회복하는 보스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격과 진삼격 비검술 여기가 문제예요. 공격 가능한 기체 수를 줄이되 마력 소모 방식과 피해량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나은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최대 마력 15%로 바뀌어요. 소모한 마력 및 파괴력에 따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공격 가능한 최대 기체 수가 감소됩니다. 4마리에서 2마리로 감소가 돼요. 그리고 해당 레벨표 기준 체마량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표는 그렇다 치고, 자, 여기에서만 그냥 놓고 볼게요. 네. 자, 여기에서만 놓고 보는데 진삼격은 이게 210레벨이 이렇게 왜 높아졌냐면 무기는 똑같은데 뭐 마력을 샀다 라고 보는 것 같은데, 마력에 대한 그냥 딱 제 예상이랑 똑같았어요. 이게 그냥 마력에 대한 개수를 추가해 준 것 같아요. 제가 이 패치가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원래랑 비슷한데 소모 마력 혹은 최대 마력 이런 개수를 추가해 줘서 그 데미지를 올린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뭐 172만에서 320만, 152만에서 230만 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몇 퍼센트 뭐 1점 몇 배, 뭐 두 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마력에 대한 개수가 올라가져서 그래서 데미지가 이렇게 올라가진 것 같다. 자, 근데 형들 이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써봤자 몇 번이나 쓰겠어. 마력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굳이 마력 소모량을 늘린다? 아니면 뭐 건곤만으로도 사냥이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충 그냥 보조 스킬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티 사냥에서도 만약에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다른 스킬들이 지금 이미 개수가 올라가지고 한방 컷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방이 안 날 때 그때는 그냥 보조용으로 사용하지 좀 버려지는 스킬이 될 것 같아요. 마력이 15%? 전사들 마력이 낮으면 모르겠는데 제일 비싼 게 8500이 차입니다. 지금 물론 저도 마력을 거의 안 사긴 했어요. 안 사고 도감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8만에서의 15% 물약으로 커버가 안 되죠. 진삼격 비검술을 썼다? 네. 뭐 근데 뭐 만화 물약 쿨타임은 적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금전 수급은 힘들 것 같다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검술입니다. 뭐 이것도 대충 이렇게 그냥 패스하고 주요 내용만 볼게요. 최대 마력 10%를 소모합니다. 소모한 마력 및 레벨에 따라 피해량이 증가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공격 가능한 기체 수가 감소됩니다. 4마리에서 2마리로 제사 이용 시간이 12초에서 8초로 줄어들어요. 해당 레벨표 기준 보면은 데미지가 어? 뭐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레벨이 뭐 한 250쯤 돼야지 이 버프를 체감할 수 있는 스킬이 되는 건가요? 210 돼야지 또이또이네? 아무튼 뭐 진삼격 얘네가 저번 개발자 노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삼격이랑 비검술 여러분들이 버리는 뭐 이렇게 뭐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 스킬들은 그래도 전사들 뭐 여러 마리를 타격할 수 있고 어그로가 된다 모르면서 뭐 버려지는 스킬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따위로 말해놓고 그냥 대놓고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 데미지라고 하기엔 형들 레벨이 210레벨 데미지야. 그래서 그냥 이게 솔플에서 저거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건곤대나이 자율갱생 뭐 비검술 진삼격 이런 거 보고 뭐 유지력은 그렇다 치고 소모되는 뭐 이런 것도 물약도 한번 계속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쿨타임을 줄었는데 뭐 4초 줄어든 거? 진성격은 그대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해요. 뭐 그냥 뭐 너희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왜 비검술에 진성격 왜 안 써? 쓰게 만들어줄게. 해놓고 더 쳐다도 안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스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백고참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와봐야 할 것 같아?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백고참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건곤보단 강하고 동기어진천보단 약하지만 한 번에 두 명의 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아무튼 동기어진천과 마찬가지로 그룹 사냥할 때 효율이 나오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기 파괴력 및 체력 소모에 따른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누락되어 있었던 공격 개체 수가 최대 두 명임을 추가했다고 하고요. 요 부분이요. 이 백고참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저랩 거는 좀 보지 말고 최대한 저랑 가까운 표를 볼게. 이게 백고참이 1레벨일지 뭐 2레벨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캐릭터 기준으로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구금강 기준 체력 50만 좀 넘고 레벨이 246인데 백고참이 900만이 아슬아슬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165레벨에 금 구금강 기준으로 데미지가 1000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몬스터를 다른 걸 때렸나? 이게 뭐 표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몬스터를 때렸고 뭐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데미지가 뭐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패치가 돼서 형들 실질적인 데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데미지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한방컷 기준이 되게 엄청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성장기 있는 형들은 이걸 잘 이용하면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진짜로 이 데미지가 산죽굴에서 데미지가 이게 뜬다? 라고 하면은 형들 북쪽 한방사냥이 가능해요. 북쪽에서 한방사냥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 진짜 형들 좀 클 수 있어. 그러니까 딱 구분을 좀 지어놨어요. 동기어진이랑 백고참은 1대로 쓰고 나머지는 보조로 쓰되 건곤, 비검술, 진성격, 솔플에서 써라 라고는 하는데 유지력이 얼마나 될지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유지력이 얼마나 될지. 근데 모르겠어요 형들. 저거는 이 표만 가지고 봐서 뭐 얘네를 뭐 진짜 수련인형 세워놓고 그냥 방어력 0인 몬스터 이런 거 때려가지고 테스트를 한 걸지도 모르니까 진짜 나와서 형들이 사냥하는 그 사냥터에서 데미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태까지 지금 두 달 넘게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 와 버프다 표면상으로 좋아했지 막상 실상 뒤져보면 그냥 그 전에 너무 쓰레기에서 좋아진 것처럼 보여진 거지 똥에서 오물이 되고 비료가 된 거야. 이제 좀 이제 꽃이 그 비료 속에서 뭐가 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데미지를 확실히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율갱생. 자, 자율갱생인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거는 쭉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텀이 너무 길고 1회 피격시 회복되는 상한선이 너무 적어서 체력이 많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갱생 2격은 몬스터와 전투전 미리 사용하던 방식에서 전투를 시작할 때 사용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술 우선순위에 따라 전투가 시작하는 즉시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이동하면서 자율갱생 피격을 당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동간에 뭐 한 4초 까먹고 그랬던 스킬인데 이제 뭐 AI를 자율갱생 쓰고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레벨은 보지 않을게요. 대부분 2레벨을 찍으셨을 거니까 2레벨 기준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갱생 2격 2레벨이고요. 뭐 1회 피격당 받은 피 200%를 체력으로 회복합니다. 200%. 지금 뭐 내가 산적한테 맞으면 만 정도 다니까 2만 정도 회복하는 거죠. 단, 1회 피격 시 회복량은 최대 18%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봤을 땐 산적굴에서 만씩 2만씩 파밍하시는 형들 입장에서 5만씩 박힐 수도 4-5만대가 박힐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체력이 30만이다 라고 하면은 뭐 18% 30만에 18%면은 상한선이 10만 몇천 정도 되겠죠? 10만 몇천? 자, 아무튼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가 됩니다. 25초 16초 이거 좀 큰 거예요 형들. 이 정도면 큽니다. 그리고 지속시간도 8초에서 10초 이렇게만 보면 6초마다 자율갱생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크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들. 다른 위의 스킬들은 의미 없어. 자율갱생이 중요합니다. 이 자율갱생을 썼을 때 유지가 얼마나 되느냐, 체력 수급이 얼마나 되느냐, 건곤을 쓰면서 자율갱생으로 유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건곤을 쓰면서 자율갱생 유지가 된다 라고 한다면 금전 소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 최소한 본전치기는 충분히 이상할 수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냥 유지력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거의 두 배를 먹은 거야 자율갱생은. 회복량은 뭐 이거는 뭐 말도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체력이 50만인데 한 대 맞을 때면 3500 차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한 방에 뒤지지만 피격시, 그러니까 이 피격시도 스킬 사용하는 조건을 바꿔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봐야 돼. 한방사냥터는 어쩝니까? 그래도 한 대씩은 맞더라. 이게 한방사냥터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연풍기격수 날라가서 쓰면은 한 대씩 한두 대씩은 맞아. 이거 안 맞네. 어? 왜 안 맞냐? 맞아야 돼. 아까 졸라 맞았잖아. 왜 안 맞아?
한 대. 뭐야? 왜 안 맞아? 이러면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형들이 건곤 데미지는 그대로니까 뭐 성장기에 있는 형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산족굴에서 저거 때문에 고민하는 형들은 뭐 몇 대는 맞겠지. 그리고 건곤 쿨이 형들 건곤 쿨이 2.5초잖아. 맞을 수 있어. 형들 체력 회복을 위해서 맞으세요. 맞을 수 있어. 이 정도면 그 땡큐 해야 돼. 호흡기는 달아줬잖아 형들. 자, 그래서 패치 노트에 떠있는 스킬들에 대해서 대충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급하게 정리하는 거라 좀 빠진 내용들도 있고 세세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곤 같은 경우에서 소프트에서의 유지력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율갱생이 버프를 핵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중요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기어진 같은 경우는 체력 소모량이 줄어들면서 기존 광곤에서 딜이 세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어진, 백호참, 이 두 스킬이 1대1 사냥에서 주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동기어진 참 그저 꽃... 자, 백호참 같은 경우는 패치노트에 표기된 표대로 한다고 한다면 딜량이 핵버프다. 물론 적의 딜 테스트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수치가 현재 전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딜량은 아마 압도. 어차피 1대1 사냥에서는 뭐 한방 사냥이 가능한 북쪽을 제외한 전부 다 한방 사냥이 가능했을 거고 어느 정도 무기랑 체력이 되신 분들은 어차피 한방 사냥이 가능했을 거고 성장 적의 백호점이 저 딜대로 버프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성장기에 있는 형들이 좀 더 원활하게 같이 성장 속도를 올리면서 파밍 속도 올리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진성기약 같은 경우는 마력 소모량이 15%로 늘어났죠. 하지만 데미지량도 증가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예상했었던 대로 진성기약이랑 비겸술은 그냥 기존 그 능력치에 파괴력 관련 개수를 조금 높여주고 마력 개수를 추가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마력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데미지가 증가한 건 알겠어요. 근데 건곤과 자율갱생의 상호작용이 좋다면 사냥터 환경에 따라 사용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검술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마력 소모량이 높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늘려야 되나. 자, 그래서 건곤과 자율갱생의 상호작용이 좋아서 좀 유지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마력 물약을 소비해가면서 진성력과 비검술을 사용해도 좋을 정도의 금전 수급이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넣어서 좀 사냥 속도를 건곤대나이 쿨타임일 때 그때 빈 시간을 이 두 스킬로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갱생은 핵버프가 맞아요 형들. 네, 핵버프가 맞습니다. 근데 과연 자사에서 얼마나 보여줄지 알파고급 AI를 보여줄지 뭐 얘네가 설명해서 몬스터한테 가서 자율갱생을 쓴다고 하는데 한 대 맞고 스타트냐 거의 맞을 때쯤에 스타트하고 맞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율갱생은 확실히 핵버프가 맞아요. 이게 형들 뭐 사냥에서만 놓고 보지 말고 제가 제일 염려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퍼센트로 자율갱생은 피격시 퍼센트로 회복을 한다? 이러면 PVP에서 분명히 오피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염려가 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폭사냥터가 나오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킬로만 놓고 전사 PVP가 좋아진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주술사, 도사, 전사, 도적 이 네 직업이 전부 다 방어력, 공격력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이점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유인 몬스터한테 전사가 영풍진격 유인 쓰기 전에 뭐 주술사 거기서 헬프 한방 날리거나 뭐 한방에 죽여버리면 의미 없는 문제긴 되겠죠. 자, 지금 요번 버프는 이 마력 소모량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성격과 비검술은 그냥 사냥할 때 뭐 다른 스킬들 쿨타임일 때 아니면 한방이 안 날 때 그때 사용하는 보조 스킬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들 지역들 싸우지 마 제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전징징 물론 그럴 수 있어. 자기 게시판에서만 보면은 다 징징글밖에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형들 징징글 보면 성격이 좋았던 사람들도 그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들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막 전사 들어가죠. 아, 형들 형 전사 너무 힘들고 전사 어쩌고 그거 보면 그 사람들도 전사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형들 특히나 우리 방송에 찡찡대는 형들이 없어. 왜? 내가 형들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그걸 극복을 해냈잖아. 그러니까 형들은 멘탈 케어를 받는 거야. 거기도 나도 솔직히 찡찡대고 싶었던 얼마나 많았겠냐. 두 달 넘게 전사를 하면서 한 번도 찡찡댄 적은 진짜 요번이 처음이야. 요번이 그냥 전사가지 그냥 안 좋아도 그래 뭐 얘네가 우리가 찡찡댄다고 뭐 달라지겠냐 그냥 얘네가 만들어준 거 내에서 놀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그냥 했었던 건데 요번엔 좀 너무 했어가지고 한번 형들 시원하라고 나까지 찡찡대면은 진짜 힘들었었던 그 시기에 나까지 찡찡대면 형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잖아.
그리고 나라도 그냥 형들 멘탈 케어 해주고 그냥 형들 뭐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뭐 싸우지 마자. 뭐 직업들만 색깔이 있고 특색이 있잖아. 그걸 뭐 잘 살리고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잘하는 거고 그 게임을 잘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게임의 이해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그 직업 간에 선동할 필요도 없고 직업 간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직업이 특성을 잘 이용하는 게 부럽다? 그걸 갖고 싶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 그걸 달라? 그건 너무 욕심이고 그건 저 프리픽서 가서 운영자한테 야 나 혼자서 하게 나 전사인데 헬파이어랑 혼마술이랑 생명의 기원 그리고 투명도 하나 넣어줘라. 그건 그렇게 해서 해야 돼. 그게 좋으면 그 직업으로 가야 돼 형들. 찡찡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어. 그냥 얘네가 만들어주는 대로 하되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형들. 직업 간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선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그런 애들이야. 그 선동을 통해서 그 글을 보고 거기에 달리는 댓글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애들이에요. 걔네들도 전부 다 나쁜 애들이 아니다 형들. 근데 걔네들도 전부 다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에 취향은 뭐 존중한다만 우리가 거기 휘둘 필요는 없는 거야 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택한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지금 여기 전사 형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서 자기 스펙 그리고 자기 과금 수준 뭐 레벨 사냥터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부분 찾아서 그걸 즐기면 되는 거야. 파밍이 됐던 뭐 육성이 됐던 아시겠죠? 근데 뭐 그거는 패치되고 차차차차 변화하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전사 패치가 이루어졌지만 전사 입장에서 보면 안 돼. 다른 직업들 시점에서도 한번 봐봐야 돼요. 다른 직업이 봤을 때 뭐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도 봐야지. 지금 여태까지 전사 패치가 할 때부터 다른 직업들이 봤을 때는 뭐야 전사 핵버프 먹었네 전사 개좋아졌네 당연하지. 똥에서 거름이 되고 거름에서 밭에 뿌려졌으니까 그게 좋았던 게 아니야 근데. 그래서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봐서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다른 직업들 시점에서 봤을 때 다른 직업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들 관점에서 전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느끼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인 게임 컨텐츠 개선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 이거를 접하는 다른 형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다가 형들이 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내용만 조금만 밑에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동 중에 기술이 자동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거 우리가 어딘가 자동 이동을 해놓으면 가는 도중에 뭐 체력 회복 기술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쓰면서 갔거든요. 공격 스킬을 안 썼어요. 네, 그런 거 이제 회복 스킬을 쓰면서 갔는데 그거를 안 되게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몬스터가 가까이 위치한 경우 신수첨 기술을 사용하지 않던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도사가 그루번이 아닌 다른 캐릭터에게 체력 회복을 기술을 사용하던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이거는 테러가 졸라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파티가 사냥하고 있어. 전사랑 도사랑 사냥하고 있다? 옆에 와서 도적이 필살검 쓰면 도사가 전사를 따라다니면서 채를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체력 소모한 캐릭한테 채를 줍니다. 그래서 그 파티를 뽀개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완화가 되는 건지 아예 완전 수정이 돼서 완전히 적용이 되는 건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 공격 복귀 거리 0m 설정 시 천기폭렬 지진 일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던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그룹장 따라가기 기능이 해제되는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특정 상황이라는 게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룹장 따라가기 중 그룹원들이 그룹장 타깃 외에는 다른 이러면은 좀 괜찮아질 수 있어요 형들. 자, 그룹장 따라가기 중 그룹원들이 그룹장 타깃 이외에 다른 몬스터를 타깃 설정하지 않도록 수정됩니다. 이게 지형이 안 좋은 곳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 일정 거리가 멀어지면 따라가기가 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형이 안 좋은 사냥터 위치에 대해서 사냥터 지형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좀 원활한 사냥이 됐으면 좋겠다. 따라가기 중 그룹장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따라가기가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수정이 됩니다. 방금과 같은 상황처럼 혹시나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일정 거리가 벌어지면 파티장한테 복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요렇게 들리네요. 설정 전투 메뉴 내에서 자동 공격 시 기본 공격 켜기 끄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특히나 뭐 도사나 주술사 같은 경우도 뭐 스택이 뭐 없거나 스킬들이 쿨일 때 굳이 기어코 가서 평타를 치려고 하잖아. 근데 그거를 꺼두면 특히나 뭐 원거리 직업들은 생존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네요. 네, 요거는 진짜 좀 칭찬을 받을 만하네. 오토 버튼에 설정된 자동 공격 복귀 거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오토 버튼에 자기가 설정한 복귀 거리가 추가가 된다고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레이드예요. 죽은 자들의 마을.
입장이 쉬움 어려움 기준이고요. 105, 135에서 100, 125로 변경이 됩니다. 난이도가 조정이 되고 착용 가능한 레벨 제한도 난이도에 맞게 조절이 된다고 하네요. 100이랑 125로 변경이 됩니다. 착용 레벨만 변경이 되며 아이템 능력치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죽은 자들의 마을 레이드 입장 변경에 따라 임무수랑 레벨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레이드 입장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작. 여기가 조금 레이드 장비 확정 증강 제작에 필요한 재료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진류가 5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요. 이것도 수정이 됐죠. 원래 이게 뭐였냐면, 오늘 아까 수정되기 전에 뭐였냐면 파편이 500개 들어가잖아. 실패하면 페이백을 300개를 해준다고 했었어. 300개. 뭐야? 야, 그러면 두 번 실패하면 확정 증강으로 올리고 100개 이득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로 수정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금강을 올릴 이유가 없어진 거지. 금강을 올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진열기 진파수가 가는 게 힘들어서 견화, 진견화를 고민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강 방어구 파밍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금강 방어구들이 이제 개떡락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기를 주는 서쪽 사냥터 거기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질 것 같다. 이걸 노리고 산적골을 내놓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폭산적골은 다음 주쯤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파편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금강 100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까? 야, 어차피 500개 두 번 실패하면 완전히 주고 실패해도 400개 두 번 다 실패한다는 전제하에 거의 확정으로 올려주는 건데 굳이 금강에다가 뭐 예리나 이런 거 꼬라박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자, 네 번째 사냥터입니다. 산적골 서쪽 일부에 서해 청비 진 몬스터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자, 이거는 청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사 무기 주는 애 아니에요? 자, 요런 부분 때문에 개선을 해준 거예요. 왜 전사랑 도사랑 유일하게 사냥을 하라고 만들어 놓고선 왜 우리한테 지형을 이딴 거를 주냐, 왜 우리를 갈라놓느냐, 그러면서 이제 좀 사냥터 에 대한 추가가 됐습니다. 3굴이 지형이 많은 그 언덕길이 많은 곳이고 2-8은 지금 현재 제가 사냥하고 있는 요 지형이에요. 산적굴 도안 훔친 몬스터 공격력이 하향되고 체력이 상향 조정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아픈 거는 그렇다 쳐요. 네, 체력이 좀 말도 애초에 고쳐야 됐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파천 몬스터는 뭐 몬스터 천만 중반? 천 중후반? 요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자, 뭐 금강 같은 게 800만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폭 12지신 유정 내 사냥터 세부 채널 개수가 10개에서 5개로 조정이 됩니다. 서버 안정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폭에서 뭐 분탕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증가 안정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술 쟁탈전 참여를 안 하니까 다시 1회로 줄였고요. 시작 시간은 9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프도 아까 3회에서 1회로 줄어든 만큼 24시간으로 변경이 됐고요. 솔직히 이거 지금 뭐 파밍이나 자리 비우면 막 지금 자리 찾기도 빡센 상황이라 참여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3회로 바뀌고 나서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자,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뭐 99로 올렸는데 뭐 이것도 의미 있나? 뭐 며칠이면 99 찍는 거고, 오세코박도 40에서 99로 바뀌고, 전부 다 이제 뭔가 현금 거래와 작업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99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솔직히 의미 없죠. 사냥터 그냥 뭐 무기 하나 껴놓고 어디 자동사냥 돌려놓으면 며칠 안에 된 거고, 거래소 판매 가격 결정 시 가격 설정 영역에 표시되던 추가 수수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특가 판매에 대해 안내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거래소 판매 등록 시 지불하게 되는 추가 수수료에 대한 표기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굳이 이거는 건들 필요가 없었지. 그냥 그대로 그냥 1단계면 10%, 4단계면 40%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I가 변경이 됩니다. 채팅 및 그룹 홍보 탭이 추가가 됩니다. 그룹에 대한 그 개선을 빨리 해줘야 돼. 파티 플레이를 하는 거에 대한 플레이를 하기 위한 그런 뭔가 명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뭐 다음 주 돼서 좀 되길 기여를 해봅니다. 상점 뭐 이제 얼굴 나오죠. 근데 여기 형들 좀 승질 날 만한 내용이 아직 남아있어요. 머리가 신규 머리랑 신규 얼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편 상자가 100개. 근데 이 가격은 그대로 가겠지 형들? 뭐 개수가 뭐 대충 3개로 예상을 해보는데 아마 이것도 가격은 그대로 가게 되면 100개당 33,000원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개당 33,000원. 그리고 의상실이 오픈이 됩니다. 이번에는 직녀, 견우, 한가위 토끼 외형이네요. 추석 특집인가? 이렇게 해서 외형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요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여기?
뭐 이런 거 순간이동 비서 또는 노란 비서, 뭐 이제 우리가 이동해서 우리가 사냥하던 굴을 까먹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 고레벨 수행자분들의 사냥탑 레벨 페널티 드랍 등 개선에 대한 부분도 다음 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폭 까라 이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폭은 페널티 없습니다. 해버리면 또 피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폭 산적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야 니네 자리 차지하기 치열해? 뭐 겹사가 싫어? 폭 까. 가서 싸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 그런 예상을 조금이나마 해봅니다. 아니면 페널티 완화? 일반 사냥터에서도 됐으면 좋겠다. 약간 솔직히 이제 좀 마음 편히 게임하고 싶어. 근데 뭐 그전 개발자 서신에서는 뭐 신규 사냥터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심한가 봐. 뭐 글도 많이 올라오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컨텐츠 업데이트인데 반반이에요 형들. 뭐 전설 외형이 나온다. 아니 보물 등급의 외형이 나온다. 나는 뽑기가 싫어서 부다 열심히 캤다. 니들이 올리는 거 산다. 그게 불가능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희귀 외형 장비 2종과 금전 장인의 염료 아이템을 사용하여 외형 장비 1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외형 합성이라는 템이 따로 생긴다고 해요. 저희 정해진 확률에 따라 보물 외형 장비 또는 일부 희귀 시즌 외형 장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사용한 외형 장비와 동일한 종류의 외형 장비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을 돌리면 그전 시즌 외형 장비를 획득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성 결과는 먼저 등록한 주 외형 장비와 같은 부위로 외형 장비로 획득합니다. 그냥 첫 번째 등록할 때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넣고 돌려라 이 소리입니다. 얼굴 장식은 합성 재료 중 주 외형 장비가 얼굴 장식일 때만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외형 장비와 재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보물 등급 외형 장비 관련 연회 외형 세트 효과와 보물 세트 장착 효과가 추가가 됩니다. 야 근데 보물 세트 장착 효과 또 무슨 군계급 되는 거 아니야 형들? 자 이것 때문에 돈이 오지게 깨질 거예요. 지금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뽑기 이제 외형 뽑기를 해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재수가 없으면 시즌 외형이 나오잖아. 그냥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200 정도 요 정도 먹고 진짜 재수가 없으면 300 이상 쓰는 사람도 봤어요. 시즌 외형 자기가 순수 뽑아서 그 외형을 맞추는데 5세트 그거 맞추는데 그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자 거기에서 보물까지 나온다 한 달에 돈 1000만원 써라 이 소린가? 아무튼 요거는 그냥 조금 그렇게 욕심을 낼 필요가 있나 아니면 이제 연애는 연애 세트는 뭐 이제 시즌이 아니라 뭐 보물 세트 상시 적용 뭐 요런 식으로 한다면 또 모르겠죠? 이거는 나와서 조금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용되는 능력치가 뭔지 뭐 추가 경험치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 되면 뭐 전설 외형도 나오겠죠. 네, 그때 되면은 그냥 이 게임은 전설로 남고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겠지. 자 환수 합성 점수가 있습니다. 자 보물 등급의 환수를 합성하여 환수예요 환수 보물 등급의 환수를 합성하여 등급 상승 실패하는 경우 합성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 점수는 재료로 사용된 환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뭐 수호나 뭐 탑승 이런 거에 따라 점수가 다르겠죠. 그리고 환수 합성 점수가 일정량 누적될 경우 총 3단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보상 달성 시 다음 보물 등급 합성은 전설 등급이 확정되어 등장합니다. 아마 3단계당 한 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환수 합성으로 전설 등급의 환수를 획득한 경우 보유한 점수는 초기화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 해서 합성을 하면 이게 확정적으로 준다. 이건 그냥 뭐 천장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죠. 그리고 1단계, 2단계 보상 달성 시 우편으로 지급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성공한 이후 누적 실패 횟수에 따라 수행자에 대한 보상안도 내부 검토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본 공지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형들 뭐 전설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 탈 건 나올 거야 형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두 달 만이요 두 달 형들. 한 번에 최대 12회까지 환수 합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뽑은 사람들도 많고 이것 때문에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는 좀 얘네가 짱구를 좀 잘 굴렸네. 한번 이제 일괄 합성을 만들고 전설 스택을 준다? 뽑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기보다는 전설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어차피 쓸 사람들은 쓰니까 전설을 욕심내시는 분들은 많이 하실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전설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합성이 귀찮아서 안 했거든. 뭐 6마리 해서 한 번에 쫙 돌려버리면 돈도 금방 쓰겠지. 이제 게임 내 오류 수정인데 졸라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대충 그러니까 읽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요 부분만 좀 짚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전사 1차 승급 대륙 검신의 1단계 이동 속도 증가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던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자 이 소리는 뭐 1단계에서도 뭐 이동 속도가 증가가 된다? 이동 속도 옵션을 추가해 준다? 이런 소리일까요? 네 툴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동 속도가 증가된다고 하니까 뭐 이동 1렙에서도 증가가 된다
라고 하면은 검신검기를 그냥 애초에 승급하는 순간 버려버리면 되겠죠. 자, 도적 투명 기술 사용 시 마법 모션을 사용하던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야, 모션이 뭐 이렇게 했나? 투명하면 손을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었나 보네? 이거를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첫 번째 신수 외의 기술을 자동으로 사용하지 않던 현상, 이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변신을 안 하고 자동 사용을 해서 우선순위 매겨놔서 올려놓잖아요. 그냥 변신을 안 하면 1분마다 그걸 쓰더라. 30초인가? 1분인가? 그 부분이 아니라 뭐 변신을 안 하고 있을 때 자동으로 안 쓴다든지, 뭐 변신을 안 하고 있을 때 그 버프를 써봤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좀 사용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니들이 해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고. 투명도 뭐 이런 투명 관련해 좀 잡버그들이 좀 있었네요. 모션이나 뭐 이런 갑자기 체력 게이지가 사라지거나 뭐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뭐 이런 좀 투명에 대한 잡버그들이 좀 사라지고. 자, 도적 1차 승급 기술 백호 건무가 필살 건무보다 낮은 데미지로 적용되던 현상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거 근데 도적형들 내가 자유 게시판을 안 보아서 모르겠는데 도적형들 왜 안 누웠어? 이거는 빨리빨리 얘기했어야지. 지금 승급 패치가 된 지 2주가 됐는데. 도적이 아무리 한방폭딜이 좋은 직업이라곤 하지만 사냥 유지력도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백호 건물을 이용한 뭐 사냥 이런 거를 좀 더 원활하게 되면은 도적들도 좋아질 수 있겠죠. 도적들도 누우면 뚜둑이 맞아? 아 그래? 당연한 거로 생각했다고? 아 근데 뭐 도적형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업 기준으로 봐서 그런 것 같아. 당연히 불합리한 거는 형들 외쳐야지. 아 도적에 누우면 욕먹어? 필검이 워낙 세서 뭐 아 형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지금 내가 뭐 무기가 좀 딸려서 체력이 낮아서 개수가 필살검보다 높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구나. 백호참도 그랬었어. 근데 백호참도 처음에 이제 갓 승급한 사람들이 백호참보다 건곤대나의 데미지가 안 나왔거든? 근데 백호참 같은 경우는 무기를 갈아 끼고 하면은 확실히 건곤보다 백호참이 파괴력에 대한 개수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기만 갈아 껴도 해결이 돼가지고 나는 그런 거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백호건무가 딜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부족함을 못 느껴서 그런 거구나. 자 그리고 대력검신 기술 사용 후 신의 축복 기술 사용 시 기존 대력검신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의 축복이 체력 근데 솔직히 의미 없어. 저거 뭐냐면 체력 2200 올라요. 띠마 체력 51만 3000인데 여기에서 2200 올라가는 건 2200 그러면 51만 5600 되는 거지. 대력검신을 쓰고 신의 축복을 쓰면 체력이 2200만 올라갔어. 그래서 전사들이 보면 신의 축복을 다 빼놓은 이유가 대력검신은 퍼센트로 올라갔는데 이거 2200 올려서 이거 버려. 그러고 버린 거지. 주술사 이제 극이 첨 스킬 이게 1차 승급 기술이죠. 십자가로 나가는 거 그게 타겟팅한 대상한테 데미지가 적용이 안 됐었던 그 버그도 고쳐졌다고 하네요. 근데 뭐 첨은 이 주술사 스킬은 레벨 올리기 전에는 2레벨도 딜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건 그냥 광역기라는 거에 대한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뭐 레이드나 아니면 몹이 몰릴 상황이 솔직히 레이드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형들. 아무튼 주술사들도 이런 거 좀 개선되고 레벨 높아져서 뭐 신수 스킬보다 좋아진다? 그러면 더 재밌는 사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술사 도사 직업 킥슬롯의 공격 기술로 신수 첨 기술만 등록된 경우 자동 전투 중 간헐적으로 기본 공격만 하던 이용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도사들한테 이제 도사들 세팅 물어보시는 형들한테 형 신수 첨 스킬 넣어 그럼 잘 따라가. 그래서 다른 지진이나 뭐 신수 마법을 빼고 신수 첨만 넣어봐. 이상하게 잘 따라가더라 형들. 이렇게 얘기한 게 요거 때문이었네. 이게 그냥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 잘 따라가는데? 라고 한 게 이게 오피셜이었네. 주술사 자동 전투 시 태양의 기원 기술만 사용되던 현상 개선을 위해 해당 기술의 다음 기술 사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후딜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후딜이 좀 심했나? 이게 태양의 기원 쓰는 걸 잘 못 봐가지고 그 도사들이 태양의 기원 쓰고 나서 후딜이 좀 길었나 봐요. 그거 후딜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뭐 패치내온 뭐 이렇게 살펴봤고요. 테스트 이제 딜에 관련해서 간략한 테스트 같은 경우 뭐 그리고 사냥 효율 그리고 스킬트리가 좀 어느 정도 짜여지면 추후에 새로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